네, 먼저 토크 가고 싶은 남자 SBS 이동욱은 토크 가고 싶어서의 단독코 거슨 사자와 사이코패스에 이어 토크쇼 엔트로 나서 이동욱 씨가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하시고 있을까요? 네, 그럼 부자세 왼쪽부터 다시 한번 왼쪽부터 봐주세요. 역할이요? 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었는데 이동욱을 맡았죠. 아니, 예, 대단하구나. 잘 어울린다, 뭐 하기 잘했다 하시는 분이 혼자 살아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1981년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원 때 가가지고 중학교에 가게 됐죠. 아, 근데 또 초등학교 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 데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자. 이게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게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뭐 미디어, 또 매체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알게 모르게 꿈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해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저 기대를 많이 해달라는 거죠.